네, 오늘은 노컷뉴스 2024년 4월 3일자 기사예요. 네, 트럼프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네, 휘발유 많이 써야 라는 기사에 대한 나의 네, 정치적 코멘트는 네, 트럼프 주장이 맞는 부분도 있고 환경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트럼프는 보조금 임기 첫날 이제 끝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선되면 바로 첫날 보조금 임기 첫날 끝낼 거라는 거예요. 전기차 다 중국이 만들어 매우 나쁘다. 중국 장사시킨다는 거죠. 미시간 자동차 노조 완전히 망할 것. 미시간에서는 뭐 미국 자동차 3사가 다 거기에가 본점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자동차 그 생산으로 많은 직종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거 이제 전기차는 뭐 배터리로 하기 때문에 휘발유 자동차처럼 많은 부품이 필요 없다 보니까 부품 생산에 투여한 사람들이 다 실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시안적이라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휘발유차만 하고 지구에 휘발유가 고갈될 때까지 계속 휘발유차만 하고 전기차라든지 다른 뭐 수소차나 이런 것들을 개발 안 한다면은 지구는 환경 오염으로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겠죠. 물론 미시간주에 그쪽에서 뭐 생산되는 많은 미국이 그동안에는 자기 기름을 아끼고 다른 데 수입만 하다가 요즘 이제 어려워지니까 자기 땅에 있는 이제 휘발유를 계속 이제 저 생산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걸 아끼고 다른 데서 값싼 휘발유를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휘발유를 수입하고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자기 땅에 매장된 이제 휘발유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런 전기차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많이 폐쇄되고 이제 어려워지고 실직자가 생기는 것이죠. 미국 휘발유를 많이 쓰기를 원한다 하면서 존 바이든 전기차 지원 정책을 비판하며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명령 폐기에 서명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될 것도 득될 것도 없는 일이죠. 트럼프는 이날 유세에서 미시간은 자동차 산업 덕분에 성장했지만 이곳에 본사를 둔 미국 자동차 3사가 외국 업체나 경쟁에 밀리면서 쇠락했고 내연기관 차량을 주로 만들어 자동차 노동자들을 부품수가 적은 전기차를 대량으로 만들면 일자를 잃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트럼프의 거시적이지 못한 안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품 많은 휘발유차가 자동차 노동자 일자리를 확보해 좋다는 것인데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오염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 없는 듯해요. 휘발유차가 이런 가솔린이나 휘발유 경유차들이 환경 오염시키고 온난화 현상으로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지금 뭐 환경 변화되고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고 해수 수면이 높아지고 점점점 땅이 바다로 변하고 가라앉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혀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보이죠. 트럼프는 중국이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멕시코에 공장을 지은 뒤에 자동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한다면서 시간과 전미 자동차 노조는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일리는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의 유약한 국경정책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바이든의 이주민 범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이주민에 대해서는 강경 대책을 세우고 거기다 이제 철조망을 칠 건가 봐요. 이제 전쟁이 일어난 사람들이 자국을 떠나서 피난할 때는 이제 주변국이나 뭐 미국으로 많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이제 뭐 경계선을 다 이제 단단하게 국경을 정책을 심하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 기간에 누구도 핵무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푸틴이 지금 바이든이 이제 정부를 잡고 있으면서 푸틴이 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김정은도 다시 핵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미치광이 바이든 때문에 세계 3차 전쟁을
치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은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트럼프 말이 이 부분은 맞아요. 트럼프가 뭐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좀 좋게 하고 북한과도 대화를 함으로써 그 북한이 저 세계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나와가지고 일원으로서 그 핵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난폭하게 그런 뭐 힘을 과시하고 이런 짓이 없었다는 거죠. 이 러시아하고 북한에 대한 정책은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낫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는 자신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시진핑 중국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도 잘한다고 거듭 자랑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바이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죠. 트럼프의 주장은 일부는 맞기도 하고 일부는 틀리기도 하다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는 동맹을 맺는 것을 보다 깨기를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상을 좀 추락시키고 유럽 쪽에서는 이 미국을 조롱거리로 삼고 무식한 부동산업자로 조롱하고 미국의 세계의 지도자적 입지를 다 무너뜨리고 동맹을 깨버리고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국의 오직 경제적인 부분에 이득이 된다면 아무래도 좋다. 그런 미국의 지금까지 가져온 세계적인 위상이나 지도자적 입장 같은 건 팽개쳐버려도 좋다. 그런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은 트럼프가 깨버린 동맹을 다시 회복시켰는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동맹이 다 깨지겠네요. 그래서 나토 이쪽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가 동맹을 깰 경우를 생각해서 군수문자 사느라고 난리 났다잖아요. 지금 다 자기 군수문자 비용을 몇 퍼센트를 더 올려서 아니 이제 총알이라든지 이런 거 탄약 이런 것들을 장갑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해서 다 그 주변 국가들이 러시아라든지 이제 다른 그 주변에 전쟁 일으킬 만한 나라들이 이제 트럼프가 전쟁 이제 이런 이게 득세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 힘의 논리로서 그 주변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땅 뺏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럽 연합이고 나토, 유엔 같은 동맹이 국제사회의 질서와 안정적 민주주의에 이바지한 건 사실이죠. 트럼프나 바이든은 전혀 다른 미국 정치판은 누굴 선택할지는 미국의 민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2024년 4월 3일 노컷뉴스 기사 트럼프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폐지 휘발유를 많이 써야 라는 기사에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해보았습니다.